Learn Korean while you sleep. Korean conversation. Before we start, if you want some help while studying Korean, Turn on your computer or laptop and visit jwkorea.school.com. Our professional native Korean tutors are waiting for you. The link along with the discount information is in the description section. Now let's begin this video. Eleven.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Can we go to see a movie together?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I have another appointment.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Let's go together next time.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12. 요즘 어떻게 지내요?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I'm doing well.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Isn't i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give it a try.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I'll give it a try.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해 볼게요. 13.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Go straight until the traffic light.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And after that?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Please stop here.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Please pay with this card.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14. 명동으로 가주세요 Please take me to 명동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Where in 명동?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in front of myeongdong cathedral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 주세요 Sir please stop in front of that crosswalk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 주세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 주세요. 얼마예요? 15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Where's Jenny?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She's at home now.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Where's her house?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She lives near the city hall.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been there?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16.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omorrow lunch?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Yes, it's possible.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May I have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Please give me your phone number.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Your reservation is set.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17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Have you bought things online?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Yes, but why?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I want to buy some clothes online.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Isn't it better to try it on before you buy?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Then go to Hyundai Department Store.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18 어서 오세요. Welcome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How many days are you staying?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I'll be staying for two days starting on Monday. 월요일부터 이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Do you have a double room?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You can check in from 3 o'clock.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19.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later.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토니.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It's my friend's bag.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Why did you bring this here?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My friend is coming here.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Oh, really?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11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Can we go to see a movie together?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I have another appointment.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Let's go together next time.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12. 요즘 어떻게 지내요?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I'm doing well.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Isn't i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Give it a try.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I'll give it a try.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13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Go straight until the traffic light.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And after that?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Please stop here.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Please pay with this card.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14. 명동으로 가주세요. Please take me to 명동. 명동으로 가 주세요. 명동 어디요? Where in m y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In front of m y e o Cathedral.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Sir, please stop in front of that crosswalk.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15.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Where's Jenny?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She is at home now.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her house?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She lives near the city hall.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been there?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6 내일 점심에 예약 돼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omorrow lunch? 내일 점심에 예약 돼요? 네, 가능합니다. Yes, it's possible.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May I have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Please give me your phone number.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Your reservation is set.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17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Have you bought things online?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Yes, but why?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I want to buy some clothes online.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Isn't it better to try it on before you buy?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Then go to Hyundai Department Store.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18 어서 오세요. Welcome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How many days are you staying?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I'll be staying for two days starting on Monday. 월요일부터 이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Do you have a double room?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You can check in from 3 o'clock.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19.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later.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토니.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It's my friend's bag.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Why did you bring this here?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My friend is coming here.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Oh, really?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11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Can we go to see a movie together?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I have another appointment.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Let's go together next time.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12. 요즘 어떻게 지내요?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I'm doing well.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Isn't i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Give it a try.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I'll give it a try.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13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Go straight until the traffic light.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And after that?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Please stop here.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Please pay with this card.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14. 명동으로 가주세요. Please take me to 명동. 명동으로 가 주세요. 명동 어디요? Where in m y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In front of m y e o Cathedral.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Sir, please stop in front of that crosswalk.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15.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Where's Jenny?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She is at home now.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her house?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She lives near the city hall.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been there?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16. 내일 점심에 예약 돼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omorrow lunch? 내일 점심에 예약 돼요? 네, 가능합니다. Yes, it's possible.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May I have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Please give me your phone number.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Your reservation is set.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17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Have you bought things online?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Yes, but why?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I want to buy some clothes online.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Isn't it better to try it on before you buy?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Then go to Hyundai Department Store.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18 어서 오세요. Welcome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How many days are you staying?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I'll be staying for two days starting on Monday. 월요일부터 이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Do you have a double room?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You can check in from 3 o'clock.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19.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later.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토니.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It's my friend's bag.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Why did you bring this here?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My friend is coming here.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Oh, really?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11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Can we go to see a movie together?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I have another appointment.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Let's go together next time.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12. 요즘 어떻게 지내요?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I'm doing well.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Isn't i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Give it a try.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I'll give it a try.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13,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Go straight until the traffic light.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And after that?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Please stop here.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Please pay with this card.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14. 명동으로 가주세요. Please take me to 명동. 명동으로 가 주세요. 명동 어디요? Where in m y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In front of m y e o Cathedral.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Sir, please stop in front of that crosswalk.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15.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Where's Jenny?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She is at home now.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her house?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She lives near the city hall.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been there?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6 내일 점심에 예약 돼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omorrow lunch? 내일 점심에 예약 돼요? 네, 가능합니다. Yes, it's possible.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May I have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Please give me your phone number.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Your reservation is set.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17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Have you bought things online?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Yes, but why?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I want to buy some clothes online.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Isn't it better to try it on before you buy?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Then go to Hyundai Department Store.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18 어서 오세요. Welcome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How many days are you staying?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I'll be staying for two days starting on Monday. 월요일부터 이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Do you have a double room?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You can check in from 3 o'clock.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19.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later.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토니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It's my friend's bag.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Why did you bring this here?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My friend is coming here.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Oh, really?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11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Can we go to see a movie together?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I have another appointment.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Let's go together next time.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정말 미안해요. 12. 요즘 어떻게 지내요?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I'm doing well.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Isn't i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Give it a try.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I'll give it a try.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13,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Go straight until the traffic light.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And after that?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Please stop here.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Please pay with this card.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저기 신호등까지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14. 명동으로 가주세요. Please take me to 명동.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Where in Myeongdong? 명동?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In front of Myeongdong Cathedral.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Sir, please stop in front of that crosswalk.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명동 어디요? 명동 성당 앞이요. 아저씨,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얼마예요? 15.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Where's Jenny?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She is at home now.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her house?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She lives near the city hall.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been there?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제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살아요. 가본 적 있어요? 6 내일 점심에 예약 돼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omorrow lunch? 내일 점심에 예약 돼요? 네, 가능합니다. Yes, it's possible.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May I have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Please give me your phone number.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Your reservation is set.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내일 점심에 예약돼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됐습니다. 17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Have you bought things online?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Yes, but why?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I want to buy some clothes online.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Isn't it better to try it on before you buy?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Then go to Hyundai Department Store.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 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봤어요? 네, 그런데 왜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요. 입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에 가보세요. 18 어서 오세요. Welcome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How many days are you staying?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I'll be staying for two days starting on Monday. 월요일부터 이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Do you have a double room?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You can check in from 3 o'clock.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며칠 동안 묵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2일 동안 묵을 거예요. 더블룸 있어요? 3시부터 체크인 가능하십니다. 19.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later.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토니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It's my friend's bag.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Why did you bring this here?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My friend is coming here.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Oh, really?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예요? 제 친구의 가방이에요. 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on the next video. Bye-bye.